간밤에 썼던 주요 외신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 노우 5 시간입니다. 그 전날에 뉴욕 증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다시 한번 역사 최고가를 경신을 해냈지만 오늘 마무리됐던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치게 됐는데요. 일단 유럽 쪽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는 페드에 조금 더 시선이 집중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 시점을 확인을 해봤을 때 지금 캐나다와 유럽존이 일단 한 차례 금리 인하에 단행한 모습이 나왔는데 다음으로 집중이 되는 게 이제 미국 쪽이 되겠죠.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의 시기가 밀리고 있는 분위기가 나왔는데 일단 간밤에 유럽 쪽에서 5년 만에 기준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다는 소식이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 대열의 주요국들이 계속적으로 합류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재정위기 등으로 6년 넘게 제로금리를 앞서 유지했었죠. 그러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양적 완화, 또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환경 영향으로 물가가 급등하자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9월 이후 기준금리를 4.5%로 동결해오다가 이번에 피벗을 단행을 했는데요. 다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2%라는 목표치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하가 언제 또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듯 유럽 쪽에서는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어느 정도 상향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금리는 되려 인하에 나서면서 이번 정책 자체가 굉장히 의문점이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혔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가운데 진행됐던 이번 금리 인하가 이번 미국 연준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려줄지 하나의 단서가 되어줄 수 있을지 시장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9월부터 미국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커지곤 있지만 일단 오늘 발표되는 고용 지표 먼저 확인하고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 이 미국 정부가 드디어 규제의 칼날을 꺼내 든 걸까요? 지금 전반적인 시가총액 순위를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 그리고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엔비디아가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해당 두 기업에 대해서 이번에 미국 정부에서 반독점과 관련된 조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엔비디아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엔비디아의 독주로 인해서 AI 시장 안에서 엔비디아가 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라는 경쟁 업체들의 불만이 누적되자 법무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 소식에 어제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엔비디아는 오늘 시장이 열리자마자 주가가 약세로 돌아섰고요. 어제 시총 2조 달러에서 석 달 만에 3조 달러의 문턱을 넘어서는 저력을 보여줬지만 이 미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 소식에 결국 주가는 1%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다시금 애플에게 2위 자리를 내주면서 일단 주가는 엎치락 뒤치락하는 분위기로 바뀌는 모습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앞서 AI 스타트업인 인플렉션 AI와 파트너십과 관련된 부분을 놓고 정부가 반독점 심사를 이어간다라고 합니다. 최근 무섭게 올랐던 AI 관련주들 해당 조사가 발목을 잡게 될지 분위기는 계속 확인을 해보시죠.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우주선인 스타쉽이 결국 4차 시도 만에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4차 시도 만에 일론 머스크도 드디어 마음 편하게 웃게 됐는데요. 이번에 나왔던 비행의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험 비행의 성공으로 인류가 화성으로 나아가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의 우주선 상용화를 위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세 번째 시험 비행이 있었었죠. 그때 스타쉽은 48분 정도 비행을 하면서 예정된 궤도에 도달하긴 했지만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교신이 완전히 끊기고 공중에서 분해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네 번째 시도에서는 폭발 없이 65분간 예정된 지구 궤도를 도는 모습이 나왔고요. 다만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지난 3월과 같은 폭발은 없었지만 스타쉽이 상당 정도 파손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선 세 차례 시험 비행이 모두 폭발로 끝난 것과 달리 이번 비행은 대기권 진입 과정에서 폭발 없이 바다에 연착륙한 것만으로도 머스크의 우주선 상용화를 향한 여정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에 나사 국장 같은 경우도 축하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머스크의 꿈대로 인류가 화성으로 이주를 할 수 있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빅테크가 전반적으로 혼조세로 마무리된 데 가운데 애플을 향한 일단 기대 심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WWDC로 불리는 개발자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해당 컨퍼런스에서 앞으로 AI와 관련된 추가적인 로드맵이 공개될 수 있을지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감을 걸고 있습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조금은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시죠. 일단 최근 애플 주가는 나름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3조 달러 회복에 성공을 했는데요.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다음 주에 있을 WWDC에서도 AI 기반의 소식이 전해져도 어느 정도 기대감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입장도 내걸고 있습니다. 다만 애플 소식에 정통한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애플 생태계에 AI 기술이 도입되면 아이폰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에서 충분한 수익 창출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 일단 애플에 대해서 시장 수익률 상위 의견과 275달러의 목표가를 제시했는데요. 다만 보수적인 입장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애플의 가치가 고평가됐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목표가 없이 보유 의견을 제시해 오기도 했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일단 애플을 다루고 있는 애널리스트 중 31명은 매수 의견을 냈고요. 15명은 보유, 그리고 2명은 매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해당 컨퍼런스가 진행이 됩니다. 애플이 발표하는 내용만으로도 주가가 급등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다음 주 월요일 이벤트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중에 애플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최근 비트코인이 다시 7만 달러 위에 선까지 올라가면서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쪽에서 나온 소식은 로빈후드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스탬프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비트스탬프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존재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가 가장 긴 거래소로 잘 알려져 있고요. 진행하고 있는 라이센스만 50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로빈후드와 비트스탬프가 함께 손을 잡게 되자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처럼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대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넘어설 수 있을지 이 부분에 투자자들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다시금 로빈후드를 통해서 암호화폐 안의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을지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이슈들을 함께 다뤄보는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